있지. 저녁을 먹고 난 후 엄마는 현중이에게 필요한 기초 공부를 가르칩니다. 교재는 유치원생 그림책의 숫자 공부. 아니지. 그러면은 틀리는 대로 치우자. 아 싫어. 싫어요?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그러게 힘든데. 아이고, 그래도 형이 다 알았잖아요. 다 알았네. 아 딸고 해. 그러면은 이게 어 뭐야? 이거 맛있겠다. 먹고 싶어. 진짜 맛있겠다. 엄면면 맛있다. 사람이 세 명 있습니다. 사람이 세 개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개. 세 개 있습니다. 그렇게 맞았어? 개. 개라고 그래 읽은 건가? 어. 다시 한번 그러면은 사람은 세 명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읽는 거예요. 현중이 한 명, 한중이 한 명 이렇게. 하나를 배우기 위해 10번, 20번 반복해야 하는 현중이를 위해 엄마의 인내심은 10배, 20배 커져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 한 이제 10걸음 갔을 때 현중이는 한 걸음? 그 정도로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워낙 느긋한데요. 원래는 진짜로 느긋하거든요. 더 느긋해져요. 현중이를 키우려면 이제 조금 더 토끼방은 절대 안 되고 거북이 정도. 현중이와 함께하면서 엄마가 배운 첫 번째는 느리게 살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중이를 위해 엄마가 배운 두 번째는 매일매일 반복 또 반복. 100번, 1000번 반복해야 하는 현중이의 세상 교육. 오늘은 은행부터 나섰는데요. 10만 원 열었어. 그렇지. 대체? 확인. 지금 처리 중이야. 그래서 나와. 제발 나와줘. 제발 나와줘. 세 봐야죠.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네. 하나도 안 하는데? 어. 하나도 이제 나. 신났다. 어. 이거는 뭐니? 아, 들어 줘. 예. 와, 진짜 재밌다. 꺼지지. 옳지. 예. 어, 잘했어. 예. 어머니 이렇게 가실 때마다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나 봐요. 네. 해봐야지 되니까. 은행에서도 돈도 찾아봐야 되고. 초반에 생활에서 그냥 가자. 자연스럽게. 좋아요. 가자고. 가자고. 아 바보야. 시장은 그야말로 신기한 것 투성이. 엄마는 주위 시선 아랑곳 않고 과일 이름 맞추기부터 시작합니다. 키위 이고. 시장에 가면 수박 이고. 그렇지. 시장에 가면 바나나 이고. 그렇지. 시장에 가면 참외 이고. 현중아 이거 큰 고모한테 김이랑 엄마가 담근 매실 요거 심부름 시킬 거야. 현중이가 잘할 수 있겠어? 8번 타고 어디 가? 속내역 갈 때 타는 거 여기서 8번을 타는 거야. 응. 두 번째에서 내려. 응. 여기에서 36번을 갈아타. 응. 이거 4차. 아빠 가야 돼. 응, 그러니까 굴다리 앞에서 내릴 거예요. 그래. 오늘은 현중이의 홀로서기 특별 수업. 혼자 버스를 갈아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심부름 수업을 강행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수행할 수 있을지 엄마도 조용히 뒤를 따릅니다. 오늘 어머니 왜 따라가세요? 제가 이제 가르쳐준 대로 하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걱정도 되고. 엄마가 지켜보는지 모르는 현중이. 일단 엄마가 말한 버스 번호를 기억해 정확하게 승차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디야? 몇 번 탔어? 8번. 몇 정거장 갔는데? 이제 탄 거야? 어. 버스를? 어. 난생 처음 혼자 가보는 길. 일단 현중이는 엄마가 말한 정류장에서 내려 다른 버스를 갈아타는데도 성공합니다. 이거 탔다. 못 봤어, 못 봤어. 고사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엄마는 현중이가 탄 버스 뒤를 바짝 쫓습니다. 생각보다 더 잘해.
보따리. 보따리? 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36번 버스. 세상 나들이를 멋지게 성공해낸 현중입니다. 이게 뭐야? 매실. 매실? 누가 보냈어? 엄마요. 엄마가? 안과. 안과? 네. 안과 병원 앞에 있는 데서 갈아탔어? 네. 잘했어. 잘했어. 네. 고모가 이제 현중아 고모 보고 싶으니까 와라 라고 올 수 있지? 네. 그래, 성공. 자, 파이파이브. 자. 자. 조금 정상인 같으면은 용돈도 타러오고 막 자기 먹고 싶은 거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전혀 없는 애니까 그저 보고 싶고 그러면 전화로 고모 보고 싶어요 이랬는데 오늘은 직접 찾아오니까 너무 반갑죠. 잘 도착을 했네요. 네, 잘 도착해서 무사히 도착해서 너무 대견스러워요. 시작! 빨리 안 뛰어? 빨리 안 뛰어? 빨리 안 뛰어? 뭐야 김현주 완전 느려. 이렇게 천천히 뛰어서 어떻게 하냐 현중아. 오늘 배드민턴 연습장 분위기가 유독 더 엄숙해졌습니다. 안지마! 야 힘들면 화이팅 해! 화이팅! 화이팅! 야 이번 주 일요일 날 대회야 니네. 어떻게 대회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일주일 후 중요한 배드민턴 대회 출전이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공이 여기에 오는데 이 뒤에서 엉덩이 빼고 이렇게 치면 어떻게 이렇게 공을 머리 위에다 두고 쳐야지. 점프 스윙 해봐. 하나 둘 셋 넷 하는 거. 배드민턴 라켓만 잡으면 펄펄 나는 현중이. 하지만 어머? 현중아 무슨 생각해 지금? 무슨 생각해? 왜 안 해? 똑바로? 앞으로 들어가야지. 앞으로 들어가. 앞으로. 훈련에 집중하는 것조차 현중에게는 어려운 일. 오늘은 유독 힘들어 보입니다. 일요일날 시합 뛰지. 그거 너네도 다 나가면서 이제 학생들끼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끼리 너네 다 뛰는 거야. 몇 등 할 거야? 1등 할 거야? 진짜? 네. 1등 하려면 대성이 형아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잘해야 되겠지? 일로 와. 토스한다. 열심히 뛰어. 지금 7월 10일 날 대회인데. 그러게요. 이렇게 하면은 위험한데 말이죠. 컨디션을 좀 회복시켜야죠. 이제 화요일이니까. 조금은 지쳐 보이는 현중이. 우리 현중이가 힘이 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아침부터 유달리 기분이 좋은 현중이. 현중이 형 오늘 어디 가요? 이용 태요. 여기도 똑같아요. 다 많아요. 바로 오늘 현중이가 꿈에 그리던 이용대 선수를 만나러 갑니다. 정성을 들여 카드까지 준비하는데요.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왜 좋아? 가고 싶어. 누가? 이용대. 이용대 선수 만나고 싶어? 아빠 빨리 가자. 아빠. 빨리 가자. 뮤직 큐. 현중이가 이렇게 좋아하니 엄마 아빠의 마음도 한껏 들떠오릅니다. 좋은 선수 만나러 가니까 현중이한테 많이 도움이 돼요. 밤 9시야. 가문의 영광이죠. 밤 9시야. 가문의 영광입니다. 밤 9시야. 가면 9시 지금 출발이요. 차를 달려 도착한 충북 보은의 국가대표 전지훈련장. 그리고 드디어 만나게 된 현중이의 꿈의 멘토.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스매싱의 주인공. 금메달을 휩쓸며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배드민턴계의 별로 우뚝 선 이용대 선수. 현중이 7월 10일 날 시합 나간다면서. 네. 진짜? 연습 많이 했어?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배드민턴 되게 좋아하네. 선물 받아, 선물. 어? 선물. 선물 받아요. 뭘 받아? 거기서 이기면 이기면 우승하면 선물 받아? 돈. 돈 줘? 네. 그런 대회 있어? 네. 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네. 현중이 이 라켓은 산 거야? 응. 나랑 똑같아요. 나랑 똑같지. 근데 좀 틀려. 틀려요? 응. 국가대표 선수가 꿈이야? 네. 올림픽 나가야 되겠다. 네. 그치? 네. 지금 현중이 1학년이라 그랬지? 네. 1학년이면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몇 년 더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근데 한국에도 열심히 하는 장애인 선수들 되게 많아. 형이 아는데 더 열심히 해야 돼, 현중이가. 그러니까 7월 10일에 열리는 대회부터 잘해야 되겠네? 그럼 태우고 올까? 네. 형이랑?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이용대 선수와의 값진 한판. 현중이의 실력을 본 이용대 선수의 평가는? 그렇지. 워낙에 현중이 같은 경우는 그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좋아해야지만 이 느는 한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 향상도 되게 잘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또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잘 치는 편이에요. 한 1년쯤 되고 2년쯤 되다 보면은 더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기인 빠른 스매싱으로 이용대 선수를 공격하는 현중이. 여기다 실점 한번 내지 않고 이용대 선수와 스매싱 랠리를 해내는 모습이 엄마는 대견하기만 합니다. 이제 이거 배드민턴도 치는 것도 중요한데 잘 맞추려면 집중력 훈련도 해야 되는 거 알지? 뭐예요? 이거? 탁구채로 하는 건데. 현중이를 위한 이용대의 특강 첫 번째, 집중력 키우기. 자, 세게 치고 이렇게 치는 거야, 집중해서? 봐봐, 아. 야, 현중아, 세게 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맞지. 집중해서 살짝만 쳐야지. 살살, 투, 봐봐, 또 안 보잖아. 그럼 끝까지 봐야지, 끝까지. 어? 끝까지. 톡, 톡, 그래, 그렇게 치란 말이야, 알았어? 그렇지, 살살, 그래. 그렇지, 그래. 그래, 어? 집중해서. 그래, 그렇게 치라고. 일단 배드민턴도 중심에 맞아야지 파워가 나오고 또 정확한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집중력이라든지 공을 다루는 그 연습을 주로 하는 네,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성을 기르는 운동을 할 거야. 저기 형이 저기 수박 맞출 테니까 형이 한번 시범을 보여주고 현중이가 딱 하는 거야. 현중이를 위한 이용대의 특강 두 번째, 정확성. 배드민턴 경기에 있어 가장 파괴적이며 효과적인 득점 기술인 스매싱. 이용대 선수의 최고 스매싱 속도는 무려 시속 300km. 여기에 공격점을 정확하게 타구하는 정확성. 이 무시무시한 스매싱에 모두가 놀라고 그 스매싱의 괴력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아까 배움대로 이렇게 스마일 때려서 일단 맞추는 거야? 이렇게 정확히 치려면 싱을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겠지? 그치? 세계 최고의 배드민턴 스타에게 받은 스매싱 특강. 과연 현중이는 정확하게 수박을 타격할 수 있을까? 야야 저기 또 때려야지. 심기 1점.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데요. 공을 항상 눈앞에다 둬야지 스마싱을 잘 때릴 수가 있어. 어? 근데 여기 뒤에서 맞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손목이 안 먹히니까 스마싱이 잘 안 되잖아. 그치? 항상 눈앞에다 두고 스마싱 때리는 거야. 다시 한번 스매싱 타격에 도전하는 현중이. 과연 이용대 선수와 같은 정확한 타구력을 가진 스매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아우. 그렇지. 아우. 현중이는 7월 10일 날 시합 있잖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어? 형이 이거 쓰는 건데 이거 가져가서 열심히 타가지고 꼭 1등 해. 알았지? 좋아? 1등 꼭 해? 네! 하나, 둘, 셋. 현중이가 국가대표가 되는 날을 위하여 파이팅!